세월호 참사부터 촛불혁명, 남북정상회담까지 한국 근현대사에 있었던 큰 사건들을 그림으로 기록한 전시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서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뭔가 역사를 나타내는 전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할 전시는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의 큐브 미술관에서 11월 6일까지 열리는 김하순 작가의 네 번째 개인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 주제는 바람은 길이 되어인데요. 세월호 참사와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전시입니다. 평화와 세월호 진실을 향한 사람들의 염원이 길이 되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한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하순 작가는 시민상주로 저희 뉴스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참여를 직접적으로 하고 또 활동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김하순 작가는 80년대 민주화 시절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부터 미술운동에 몸담아 활동했습니다. 네. 걸개그림, 미술선전대 등 미술학도로서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활동을 했었는데요. 졸업 후에도 이 시대에 아파하는 사람들과 평화의 현장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 현장 활동들이 작가의 그림에 공감하고 큰 울림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작품, 상당히 재밌는 작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전시의 대표 작품으로는 이제 댄스 타임 1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제목이 재밌네요. 네, 이 그림에는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북 정상으로 만났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 이 다섯 명이 백두산 천지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네. 통일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댄스 타임 2에서는요,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미투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요.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입니다. 다섯 명의 여성들이 강남역에 붙은 수많은 포스트잇을 배경으로 역동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 춤으로 여성들이 평등한 세상이 곧 올 것 같은 바람의 그림입니다. 네, 이 세월호 시민상주로 활동했던 만큼 세월호 관련 작품도 눈에 띕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김하순 작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광주 시민상주 모임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아픔을 고스란히 담은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작가의 마음을 표현한 깊은 슬픔이라는 그림을 시작으로 큰 그림의 유가족을 그린 연작 네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네. 단원고 희생자의 엄마 아빠의 모습이 중앙에 크게 그려져 있는데요. 보는 사람들이 그 눈빛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눠보고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는 그림입니다. 이 연작 그림에 세월호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그린 팽목에 살다는 팽목항에 아직도 애롭게 지키고 계시는 우지 아빠 고영아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우지 아빠의 모습 뒤로 현재 팽목항이 공사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져 있는 모습까지 안타까운 모습을 마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스터의 그림처럼 천이순례의 사람들의 모습과 세월호 진실을 향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김하순 작가, 이 화가가 행동하는 화가답게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광주에서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예술인 행동장이 매달 3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예술인 행동장에서 김하순 작가가 제작한 걸개 그림 중 어떤 폭력에도 우리는 꽃을 들고 서 있겠다라는 작품입니다. 네.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되었던 작품인데 수많은 국가폭력에도 꽃을 든 시민들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내용의 작품으로 평화와 진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오셔서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가서 보시면 아마 그림 구석구석에 본인들의 모습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화면에 자세히 다 보지 못한 그런 네. 모습들이 저희가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